고용시장 상황이 대단히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숫자가 크게 감소하였고 특히 고용 충격이 임시직과 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동반 침체하는 상황에서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경기 하방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두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위축된 고용시장에 강한 활력을 불어넣고 올해 2, 4분기에 닥치고 있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당정은 비상한 각오와 인식을 바탕으로 일자리 위기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약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모두 286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안정 특별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고용 충격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3차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IMF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해 공공근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권고한 점을 주목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부문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자리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일자리 공급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형 뉴딜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한국형 뉴딜 전략이 목표로 삼고 있는 선도형 경제로의 진화를 위해서는 신산업뿐만 아니라 SOC 등 기존 산업에도 디지털 혁신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합리적 규제 개선과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적 안전망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당정은 이에 따른 세부사업 선정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국회 차원의 입법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최근 고용안전망 확충 관련 법안이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되는 등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민생 현장이 필요로 하는 법안들 다수가 여전히 각 상임위원회의 발목이 묶여있는 형편입니다.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자리 및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당정은 당면한 국난 극복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명적 대전환을 꼼꼼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힘과 의지를 모으자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어제 양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통합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지난 총선 당시 국민들께 선거 직후 최대한 빨리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 양당의 통합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였고 어제 통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의 정당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의 무게를 깊이 새기며 코로나 국난 극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을 놓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21대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는 국회, 입법 성과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지난 총선 당시 약속드렸던 국회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상시 국회 운영 체계를 도입하고 체계 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 법사위 개혁 또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의 과감한 폐지와 아울러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도 강화하겠습니다.
야당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 실패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꼼수 교섭단체 구성은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고 총선 민의를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한 몸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몸이라고 독자 노선을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는 어거지이며 알량하고 편협한 당리당략에 불과할 뿐입니다. 만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끝내 정도를 거부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